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.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경사 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.